야, 카페 어디 가지? 글쎄, 그냥 오랜만에 썰빙 가서 화끈하게 달다구리한 딸기빙수 한판 조지는 거 어때? 저기 못 보던 카페인데? 저기 가보자. 어? 어, 그래.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. 이게 뭐예요? 뼈의 장국인데요. 예? 아니, 그니까 이게 왜 여기서... 여기 카페 아니에요? 카페죠. 저... 아메리카노 시켰는데... 제가 실수했나봐요. 무슨 실수를 하면 아메리카노가 뼈의 장국이 돼서 나와요. 빙신아, 그니까 말을 똑바로 했어야지. 개소리야, 나 진짜 아메리카노 시켰어. 내가 너 그거 시키는 거 봤어. 그냥 처먹어. 지랄, 메뉴판에도 없는데? 신경쓰지 마세요. 이 새끼 치매라 지가 시킨 것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. 그러시구나. 뭘 또 진지하게 받아요. 치매 아니에요. 여기 영수증 좀 봐요. 아, 저 알바 끝나고 SNS로 사과문 올려드리면 심심한 위로가 될까요? SNS 안 하는데요? 사과 좀 그냥 쳐 받아. SNS로 하는 사과만큼 진심 어린 사과가 어딨어. 진심이고 나발이고 내가 못 본다니까. 애초에 사과할 거면 지금 하면 되잖아요. 도계 잡아갈까요?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. 아이 새끼 민폐 개오지네. 아니 지금 이 상황 나만 당황스럽냐? 당황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쳐먹으라고. 진짜 말 춘내 맞네. 아, 하다못해 공깃밥이라도 줘요. 네? 저희는 카페라서. 이 새끼는 무슨 카페에서 공깃밥을 달래? 존나 진상이네. 아 씨발 카페 입장할 거면 내 아메리카노부터 갖다 주던가. 야 여기 동네 카페라 지나칠 일도 많은데 그렇게 얼굴 불켜야겠냐? 아 그럼 진짜 여기서 이걸 먹으라고? 넌 꼭 먹어보지도 않고 꼽을 주더라. 꼽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얼탱이가 없잖아. 왜? 맛만 있어 보이는구만. 그럼 너부터 한 입해. 난 내 거 있어. 이걸 핑계로 다시 바꿀 수 있지 않을까? 저기요! 여기 머리카락! 빼고 먹으면 돼요! 야! 단백질이니까 처먹어 좀! 안 빚어! 누가 단백질을 남의 머리카락으로 섭취해! 평소에 그렇게 고단백 식단을 안 하니까 카페까지 와서 뼈의 장국을 처먹지! 나 아메리카노 시켰다고! 됐으니까 얼른 먹기나 해! 먹고 피방이나 가게! 이런 씨! 아, 애새끼냐? 흘리는 게 더 맞네! 뒤지게 맛없으니까 뱉은 거지! 대체 안에 뭘 넣은 거야? 손님, 제 노력과 정성에 휘핑크림까지 추가한 음식이 뒤지게 맛없다고요? 그딴 걸 넣으니까 맛대가리가 없지. 팩트폭행죄 기본상해죄로 고소할게요. 그딴 죄가 어딨어? 고소라곤 고소 및 과자밖에 모르나 보네. 아, 고소 좀 그냥 쳐먹어. 피방 안 갈 거야. 이씨, 넌 죽빵이나 쳐먹어. 야, 어, 저기 다신 가지 말자. 아, 라떼 맛이 영 별로더라. 그럼 썰빙 가서 딸기 빙수나 조질래? 아니.